자, 우리 박주혁 프로. 그 네. 홍인규 씨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제가 봤을 때 그 스윙의 플레인이 왜? 혼자 진지하게 얘기하려고 노력하고 네. 있어요. 아, 저 진지해요. 아, 예. 네. 네. 죄송합니다. 네, 진지하게 있음. 중요한 것 좀 얘기해. 되게 잘생기게 말하려고 그런 거 같아요. 이게 부르네요. 나 업나이트하게 올라가던 동작이 있어갖고 네. 그 부분하고 이제 어깨 회전 부족했던 거 이제 오늘 그 집중적으로 두 가지 이제 레슨 해드릴게요. 약간 저희들 보고 이렇게 어드레스 쓰면 경직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네. 딱 자기 말할 때 저는 업나이트한 게 약간 경직돼 있는 우리 보고 경직하지 말라 그러더니 아, 그렇죠. 자기는 방송에서 경직하면서 우리 보고 경직하지 말라 그러면 네. 말이 됩니까? 자기도 경직을 안 해야 우리도 경직을 안 하죠. 백 어깨 힘 빼시고요. 입에 힘 풀시고. 네. 입에 로테이션이 혀가 로테이션이 안 되세요. 혀가 로테이션이 안 되세요. 네, 안 되세요. 네, 안 되세요. 네, 좀 부드럽게. 네. 자, 이제 스윙 두 개. 아까 제가 알려드린 대로 하나는 하프 스윙에서 어깨 턴해서 백스윙 탑 정확하게 만들고 네. 그냥 멈춰보시고 두 번째 건 원래 하시던 대로. 한 번 더 하고. 벌써 빵. 예. 다운 스윙에서 피니싱. 여기에 샷 정확도까지 안정적인 스윙. 한 번에 연결하면은 체중 이동이 빨라지잖아요. 네. 그러면서 몸이 균형 잡기 급급해. 아. 근데 한번 생각을 하고 멈췄다가 정확하게 중심을 이동시켜 놓고 그다음에 회전을 하죠. 백스윙 때 밸런스가 좋으면 임팩 이후에도 밸런스가 다 좋아져요. 지금도 보여요. 이번엔 과한 동작의 회전으로 중심이 흔들린 모습입니다. 어때요? 상체 안 들려있죠? 다음 스윙 내릴 때 지금도 어때요? 한 번 더 뭔가 반동을 주는데도 어깨는 가만히 있단 말이에요. 얘는 어깨가 지금 들어갔잖아요. 더. 뭐가 더 좋은 거예요? 자, 이거는 자 백스윙 때 어깨 턴이 어떻게 된 거예요? 좀 과도하죠? 내가 균형을 못 잡을 정도의 백스윙 턴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 상체도 어때요? 살짝 들려있어요. 네, 들려있어요. 이거는 턱이 좀 아래로 눌러지면서 왼쪽 어깨도 네. 아래쪽으로 많이 낮아져 있고. 자, 어때요? 여기까지. 다른 점. 이게 좀 균형을 보여주는 균형감? 자, 이게 상체가 높다 보니까 벌써 손목이 탑에서 풀리는 위치가 높잖아요. 팔의 네. 위치가. 이거는 좀 더 아랫부분에 내려와 있어요. 네. 근데 이 하체는 진짜 할아버지 다리 다 무너져갖고 어떻게 해요, 이거. 이거 보시면 지금 제가 좀 밑으로 잡긴 했는데 자, 여기에요. 폭이. 지금 왼쪽 스윙 폭은 내가 릴리스 되는 폭이 되게 좁죠? 네. 손목의 움직임이 얘는 어떻다는 얘기예요? 많다는 얘기예요. 많다는 얘기예요. 상체가 업다운이 되면서 회전을 못 만들어주니까 그 업다운 하면서 회전하는 느낌을 손목으로 다 커버를 하시는 거예요. 피니싱 넘어가는 동작이 다르죠? 네. 이제 일어났어요. 이제 일어났어요, 왼쪽 스윙이. 근데 오른쪽 스윙은요? 이미 일어나 있었다 보니까 균형 잡기 급급해요. 그래서 아까 저한테 그 얘기 하셨죠? 멈췄다 치면 피니시가 잘 잡혀요 라고 얘기하셨어요. 네. 정확한 체중 이동과 함께 이루어지는 절제된 스윙과 달리 과도한 어깨턴부터 시작해 잘못된 손목 사용으로 이어지는 밸런스가 무너진 스윙. 여러분도 자신의 스윙을 함께 체크해보세요. 상급자들이 실제로 눈으로 봤을 때는 크게 차이점을 못 찾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비디오 촬영이나 이렇게 좀 슬로우 모션으로 보면 진짜로 눈에 띄지 않는 동작들이거든요. 그냥 이런 건 눈에 띄지 않는 동작들은 거의 느낌적인 부분들이 많아요. 시즌 1 때도 느꼈는데 왜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 골프를 치면 틀릴까요? 그걸 하나하나 배울 때마다 너무너무 신기하고 아, 왜 진작에 처음부터 배우지 왜 않았을까? 팔로만 이렇게 스윙을 줄이다 보니까 스윙이 굉장히 작아졌어요. 작은 스윙으로 또 파워를 내려다 보니까 상체
상하체가 이렇게 들썩들썩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거든요. 힘들어가던 부분, 스윙 작아졌던 부분들은 오버스윙 안 하고도 지금 충분히 부드럽게 될 정도까지 스윙을 구사하고 있습니다.